자, 포괄적 기본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, 행복 추구권, 평등권 등이 나옵니다. 가장 대표적인 권리이기도 합니다. 인간의 존엄과 가치입니다. 거기 법적 성격은 근본 기본이고요. 그 내용을 하나 보시면 내용에는 인간 존엄 가치는 여러분 생명권이 나온다든가 일반적인 인격권이 나오죠. 또 자기 결정권이죠. 자, 그래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기본적 내용입니다. 생명권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헌법재판소가요. 현재 우리 사형제도죠. 사형제도는 우리 현재 합헌 결정이 나왔다는 거 하나 보시면 되겠고요. 또 일반적 인격권 침해로 봤던 것이 여러분 사제광고 사건이 있죠. 일명 사제광고입니다. 사제광고는 인격권 침해다라고 해서 위헌이 판단했다는 것. 사제한다는 광고를 하게 하는 것이죠. 이런 것은 위헌이다. 또 자기결정권은 현재 여러가지 결정권이 있겠지만 성적 자결정권도 여기다 보통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행복추구권이 나옵니다. 행복추구권은 여러분 여기 관련된 기본권 나오죠.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나옵니다. 자, 이 말은 내가 머리를 노란색으로 염색하든 안하든 손톱을 길든 안 길든이 일반 행동자유권에 들어갑니다. 또 개성의 자유로운 발언권 나오죠. 이런 것도 같은 취지이지요. 자, 또 있다면 역시 자기결정권도 나오죠. 그래서 자기결정권은 같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기결정권은 인간 존엄같이 뺄 수도 있고 행복추구에서 나오기도 한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고요. 자, 우리 한번 11점 평등권입니다. 보통 법 앞에 평등이 나오죠. 평등권의 가능성을 보시면 됩니다. 자, 우리 평등권은 법 앞에 평등을 의미합니다. 자, 그 해석상 문제 좀 보시면 되는데요. 평등의 의미죠. 법 앞에 라고 하는 것은 행정, 사법과 입법까지 포함이 나와 있죠. 법 앞에, 이 앞에 개념은 행정이든 사법이든 입법까지 포함이 된다.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. 아울러서 평등의 의미이지요. 법 적용상 평등뿐만이 아니라 법 애용상의 평등을 의미합니다. 알겠죠? 내용상 평등까지를 의미한다. 대신 이 평등의 의미를 절대적 평등이다 이렇게 보지는 아니합니다. 상대적 평등으로 보는 것이죠. 이 말은 합리적인 차별은 허용될 수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상대적 평등에선 합리적인 차별은 가능하다. 자,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공무원이 되고 싶어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절대적 평등인데 공무원이 되려면 시험에 합격해라. 그러면 또 능력 있는 사람 합격하는 것이고 없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. 그건 합리적 성격에 있는 차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가는 것이 상대적 평등입니다. 그런데 남자는 공무원 될 수 없다라든가 또는 특정 지역은 공무원 될 수 없다 이렇게 우리는 절대적 평등의 치유 문제 나오지만 일단 여기는 절대적 평등을 보는 거 아니에요. 절대적 평등 전부 다 똑같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아니고 보통 상대적 평등을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